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의 리더들을 모시고 시장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더 파운더스. 오늘도 역시 글로스퍼의 김태현 대표 그리고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김태현 대표님? 사실 이번 주에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구 변호사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도 이제 ICO와 비슷한 형태를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델하우스 같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정부에서도 이런 ICO와 비슷한 형태를 허용해 준 적이 있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청약을 해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동산인 아파트를 먼저 선분양하고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납입금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나중에 건물 인도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 분양권이 토지 딱지라고 하는 건데요. 분양권을 전매도 막은 적도 있고 이 분양권이 지금 마치 토큰, 우리 암호화폐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ICO는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받는 분양권은 토큰입니다. 만약에 지금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걸 바꾼다면은 주택 코인, 무슨 무슨 아파트 코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메인넷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종의 ICO에 유사한 주택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네요. 훨씬 더 그 이해하기 쉽게 그 당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도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더 파운더스에 출연하신 분 역시 좀 어떤 분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태현 대표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의 법조계 선배이시기도 하시고요. 이미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계실 때도 소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저작권 공유제도의 효시입니다. 그것의 한국의장까지 맡으셨던 분인데요. 제가 소개하는 영광을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블록체인 법학회 부회장인 법무법인 강장의 윤종수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윤종수 변호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 분양과 ICO 그걸 연결시키는 아주 대단한 분야 보니까. 네. 아마 우리 법학회에서 그런 거 많이 연구해야 되겠죠. 예, 또. 예, 그런 거. 사실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 법학회 부회장인 윤종수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더 파운더스 함께 할 텐데요. 블록체인 법학회가 지난주에 이제 공식 창립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말 그대로 블록체인을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기술과 산업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지 그리고 뭐 관련 법안이나 제도 그리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규제, 적절한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회죠.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법학회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률을 실무가들 뿐만 아니고 학계 그리고 관련 업계 그리고 미디어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학제를 넘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대규모 학회가 꾸려진 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나 이런 IT 전문 변호사들이 하필 블록체인에 주목하게 된 이런 배경이 있으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블록체인과 법을 연구하는 어떤 본격적인 학회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이 사회에 미친 파장 그리고 그게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법률가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요. 블록체인은 어떻게 말하면 인터넷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떤 뭐 단순한 암호화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금융, 정보산업, 미디어, 물류 등 다양한 어떤 산업에 변화를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사회 또는 공공영역 등 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 사회적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블록체인 법학회 부회장이신 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법학회에서 보는 이 블록체인의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아직은 한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것을 법률이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블록체인이 처음 구현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비트코인이었죠.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지급수단의 이제 기능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급수단, 화폐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로서 얻는 수익,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기에 좀 보는 관점이 왜곡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넷, 혁신을 가져오는 인터넷의 그런 개방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분산 환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데서 어떤 신뢰 구조를 끌어내고 또 투명성을 끌어내면서 네. 기존의 산업이나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점을 또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전에는 어떤 가치로 파악되지 못했던 사회나 경제에 대한 기여 행위가 그게 하나의 가치로 파악되고 토큰이라는 형태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또 그런 실험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걸 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또 흥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자, 블록체인 법학회. 사실 블록체인도 그러하고 암호화폐도 그러하고 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고 또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뭐 계속 연구가 이제 진행될 건데요. 현재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학회를 출범하면서 벌써 12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론칭이 됐습니다. 뭐 그중에는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구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적용이 있고 또 블록체인하고 관련돼서 계속 어떤 과세 문제가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네. 나오는 코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집행되는 부분이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법률 실무적인 이제 주제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이 어떤 민주화,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토큰 이코노미가 어떤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어떤 큰 사회적 경제적 그런 이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제를 넘나드는 네. 전반적인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사실 탈중앙화가 목적인데 또 규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함께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태현 변호사님께서도 네.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여러 가지 또 변호사님께서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제가 네네. 들었습니다. 저도 학회원으로서 지난 네. 창립총회에서 또 영광스럽게도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해서 이제 학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주제일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연구라는 것을 냈습니다. 기존에 이미 국회에는 9개의 블록체인 관련한 법률이 나와 있고요. 거래소 관련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 협단체가 또 블록체인 지능법이라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률들의 특징은 보통 전통적인 지능법 제정 방식을 따른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지능법 제정 방식이라는 것은 특정 정부 부처가 특정 산업을 우리가 맡아서 지능해 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과 예산들을 정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지능법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00개 이상의 지능법들이 생겨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산업도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좀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이 블록체인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제 막 성장해 가는데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은 지금까지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에 있어서 뭔가 선제적으로 또 특정 부처가 뭘 정해주다가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블록체인 법학회에서 하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연구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선허용 후 규제 방식, 뭐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가티브 방식이라는 방식의 법률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법에서 정해야 될 최소한만 정하고 나머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그 정해야 될 최소한은 무엇이냐면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나 해석의 모호함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자는 것입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죠.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뭔가 블록체인의 헌법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헌법은 그 꼭 네. 정해야 될 걸 정해 주는데 헌법은 아닙니다. 기본권을 구성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포지티브적인, 그러니까 구성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네. 이 네가티브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두 허용하되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건 다 허용된다는 그런 것으로 조직의 구성 원리 헌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블록체인 안에 정보가 많이 쓰이게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개인정보보호법이 블록체인 산업을 가로막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거를 최소한을 여기서 정해주면 걱정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없이 그 부분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들을 연구할 것인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블록체인 법학계가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 연구 결과들을 공개하기로 하고 또 연구 과정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시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자체가 사실 누구나 참여하고 또 기여할 수 있고요. 그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네. 그럼으로써 신뢰성 있는 결과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게 바라는 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원하는 회원들은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보고 다른 회원들이 같이 협업자로서 참여를 하거나 또는 뭐 단순히 이제 코멘트나 어떤 평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다양한 참여를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이라는 그런 이전의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아주 우수한 연구 결과를 끌어낼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어떤 정당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결과를 처음부터 연구 제안을 공개하고 그 진행도 공개하고 결과도 공개하는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블록체인 산업에서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정부 당국도 굉장히 블록체인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스캠, 사기성, 또 가짜 코인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블록체인 법학회에서 연구를 진행하시는지요? 예, 저희 블록체인 법학회 연구 주제 중에서도 어떤 블록체인과 형사 법적인 이슈를 다루는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수익을 믿기로 해서 뭐 아마 신문, 지상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수익을 믿기로 해서 뭐 암호화폐 채굴하는 데 투자를 해라 또는 진짜 진정한 할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ICO를 하고 또 투자금을 모으면 모은 후 그냥 잠적해 버리거나 네. 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꽤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행위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이런 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수익을 믿기로 사람들을 기망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어떤 사기나 유사수신이라는 기존의 범죄 행위 그 범죄 행위의 수단이 그냥 다른 재산에서 암호화폐로 바뀐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왔던 범죄 행위라는 취지죠. 신상품이군요, 신상.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또 통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고 네. 잘 모르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기 쉽다는 문에서 이제 네. 그게 자꾸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사실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법률적 이슈에 따라서는 아직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제재적인 법률에 위배되는 쪽에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사기나 뭐 유사수신은 뭐 다른 기존에 있었던 법률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처벌이 되는 케이스는 뭐 꽤 되고요.
그래서 뭐 근데 단지 이제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처벌 사례 등은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저희가 조금 이 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법학계에서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시고 계신지. 예, 아까 구태현 변호사님이 이제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법안을 소개하면서. 네. 그 사실 블록체인이 갖는 함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 사회적 함의가 되게 넓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암호화폐 자체도 그 성격이나 법적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모든 것을 정하는 어느 포괄적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우리가 매번 말로는 많이 그걸 거론합니다만 실제 이행해본 바가 없는 그 규제, 즉 어떤 최소한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나 정리할 부분이 있는 거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의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해 당사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제 방식을 정하고 또 거기서 온 경험이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서로의 행위를 또 규율을 하고 그리고는 축적된 기존 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의 방식으로 그렇게 적절하게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법학회가 기여할 부분이 바로 그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면 시민 참여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되게 똑똑한 정부 당국이 미래를 예측해서 필요한 법제를 국회와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부회장님, 윤종수 부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최소한의 것을 정하고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경험을 얻어서 그것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그중에 필요한 것만 이제 법으로 가도 된다는 식으로 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입법 방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러면은 학회에서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으며 또 학회의 연구 과제가 꼭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뭐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태껏 많이 경험을 했지만 사실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술에 비해서 어떤 법이나 제도는 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여기서 나오는 혁신의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또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보나 어떤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암만 그 분야의 전문가고 암만 많은 지식이 있고 규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섣부른 대응을 하게 되면 결국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좀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또는 심도 있는 또 실험들이 또 전개가 되면서 법이나 제도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정보나 실증적 증거들이 계속 축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규제 체제를 만드는 그런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하거든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 진짜 실무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학계에서도 오시고 업계에서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학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도 네네. 바로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블록체인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합의들을 시스템화함으로써 법제도 없이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념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제3자의 어떤 통제나 관리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자발적인 참여에서 오히려 건전한 생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만큼 또 그것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결국 총체적으로 고민이 되고 연구가 되고 실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제도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블록체인 산업 역시 제도에 따라서 발전폭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 학회에 좀 기대를 걸어 볼 만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 성과에 대한 평판과 좀 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중앙에 있는 기관이 관리를 하거나 통제를 해서 이 전체 시스템을 신뢰 있게 만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인데 이게 신뢰 있는 구조로 가는 이유는 네. 그 사람들의 기여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인센티브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채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함으로써 각자 이 생태계를 유지시키려는 데 기여하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사실 이러한 방식이 이제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기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 경제 생태계가 왜곡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학회의 경우도 지금 저희 학회는 물론 임원진이 있긴 하지만 어떤 소수의 운영진이 뭐 연구 결과를 뽑거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물론 처음에 연구를 제안하고 협업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코멘트를 하거나 평가를 했던 사람들도 그 연구 결과에 기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그 기여도 또 역할에 따라서 정당한 어떤 평판에로서의 점수를 부여하고 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제공한다면 블록체인과 똑같은 혁신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청년 스타트업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고는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블록체인 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들어만 봐도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벌써 연구를 시작하시는 그리고 그 운영 자체도 타이 중앙화를 체험하시는 그런 그렇죠. 지금 학회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학회 있지만 우리 제일 지금 살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바로 저의 보상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누가 게으른지 다 알 수 그런 것도 또 공개가 되잖아요. 네. 네. 저도 뭐 구태현 변호사님 연구에 참여할 지금 준비가 네네.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이 블록체인 법학회에서 보시는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신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블록체인의 기술, 그 산업을 끌고 가는 어떤 혁신성으로 넘치는 우리 뭐 젊은 분들 또는 또 관계자들 있으실 거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여태껏 경험으로 보면 결국 소위 말하는 이제 규제 당국 또 정부죠. 그런 힘을 가진 쪽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상당한 건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러한 블록체인이 갖는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서 그런 규제 당국이 좀 제대로 된 좀 여러 저도 개인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만 좀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뭐 단순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응에 집착할 게 아니고 이거를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거기도 긍정적 효과는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리스크는 줄어든 방향으로 이런 식의 어떤 좀 포용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 출범했습니다. 블록체인 법학회. 앞으로 이 법학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방향성은 뭐 저도 뭐 학회의 대표자가 아니고 저도 이제 회원으로서 이제 참여하는 거고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고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회가 기존의 학회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 겁니다. 사실 블록체인도 지금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떻게 실현될지 그게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그런 수많은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록체인 법학회도 어떤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 또는 평가 방식 아니면 또 이 학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델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실험을 해나가고 진화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자, 오늘 더 파운더스 이시가 이제 방송 마무리까지 한 5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혹시 두 분께서도 블록체인 법학회
바라는 점이라던가 마지막.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방송 전에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우리를 발목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혁신성을 법이 보호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학계에서 더 열심히 해주신다면 저희 청년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태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법률가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첨단 현상에 대해서 200여 명이 넘는 법률가와 실무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회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변화를 잘 따라잡고 있는데요. 정말 법학회가 우리나라의 법학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블록체인 법을 리드하는, 이끄는 그런 법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블록체인 법학회 부회장 윤종수 변호사와 함께 오늘 더 파운더스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더 파운더스의 든든한 지킴이 김태현 대표 그리고 구태현 대표 변호사와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